해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한국의 대학 입시를 독구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컨설팅의 홍 원장입니다. 3년 특례, 12년 특례, 외국인 아닌 순수 한국인으로서 특례 자격도 없지만 해외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간만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 12특 전형과 같은 진골, 성골이 아니요. 해외고 수시 전형은 육두품 전형이요. 일명 해외고 또는 국외고절 수시 전형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서류 정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외국인과 12특 전형에 비해서는 해외고 수시는 정말 힘들어. 그런데 3특 전형과 비교해서는 어때? 3년 특례 자격이 안 돼서 저는 불리한데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해외고졸 수시전형 학생들이 있는데 3년 특례 자격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3년 특례 학생이 서울권의 특정 대학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해외고졸 수시로느나 3년 특례로느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3년 특례 자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외고졸 수시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대를 3년 특례로 합격을 했는데 해외고졸 수시 서류를 준비해서 연세대를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졸 수시전형 서류 준비는 3년 특례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3년 특례 자격이 되더라도 3년 특례에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해외고졸 수시전형을 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류 준비는 3년 특례, 12년 특례 학생들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신분 서류와 같은 경우는 특히 간단하고 학적, 실적, 기타 서류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선 신분 서류와 관련해가지고서 전달할 내용, 학적 서류에 대해서 전달할 내용, 무엇보다도 당락을 좌우하는 실적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외에 기타 서류,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방법 이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 서류는 외국인 전형이랑 정교육과정 해외 유수가 가장 까다롭고 3년 특례도 제외국민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해외고졸 수시 전형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적이나 실적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 거지 특정 신분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해외에서 했다는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증명서 하나로 족합니다. 조회 기간은 고등학교 입학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출입국 사실증명서입니다. 물론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해외고졸 수시전형의 서류 준비에 신분 서류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 재외국민 등록증 등본 이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외국민 자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외국민 관련한 서류들은 필요가 없다. 저는 3년 특례, 재외국민 3년 특례가 되는데 해외고졸 수시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신분이 재외국민 자녀이기는 하지만은 그 학생이 해외고졸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데 출입국 사실증명 말고도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외고졸 수시 전형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학적 서류이죠. 학적 서류는 그야말로 필수 서류이면서 자격 서류에 해당합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거 특례에서 특히 12년 특례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적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특히 재학사실증명서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모든 서류가 일반적으로 필요 없어요. 네, 해외고졸 수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가 중요하지 않죠. 고등학교 자료가 해외고졸 수시 전형에서는 핵심적인 학적 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디플로마, 졸업장이 있어도 됩니다. 두 번째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트랜스크립이죠. 세 번째, 외국 고등학교 재학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입력하거나 그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외에 고등학교 정보서류, 이건 중요해요. 스쿨 프로파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해외고졸 수시전형의 학적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요.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죠.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관,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원본 서류만 제출하고 합격 후에 시기를 줍니다. 그때 아포스티 인증 받은 것을 제출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졸업장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심사할 때 심사관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블라인드 처리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또 원본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거는 별도로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외고졸 수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서류 위주로 가장 핵심적인 거,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이죠. 자, 인증을 지원할 때 이미 받고 있어야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이것은 졸업 증명서도 똑같아요.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는 대학에 따라 아포스트 인증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합격 후에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9월 달에 해외고졸 수시는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서 아포스트 인증이나 대사관, 영사관 공정을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본 6개 기준으로 6부를 받아오는 게 6개 대학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요령이랑 그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적 증명서에 재학 기간이나 재학 학기가 꼭 들어가 있는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성적 증명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고려대 서울 캠퍼스는 다른 실적 서류를 안 받고 있는 전형이 있죠. 계열 적합형 전형 같은 해외고졸 수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에서는 성적 증명서를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 기간과 학기가 명시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성적이 누락되어 있거나 학년이 통째로 빠져있는 경우 있죠. 조기 졸업이나 월반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해외고등학교의 학적 서류로서의 성적 증명서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특히 해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상당히 부실한 학교들도 많이 있고 성적 부풀리기 이 부분 것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성적 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즉, 그 고등학교에서는 A학점을 몇 퍼센트로 주냐, 전교생은 몇 명인데 A학점은 어느 기준으로 주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죠. 그래서 성적 증명서랑 평가 방식에 대한 그 성적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고 성적 증명서 뒷면에 이와 같은 것이 표기되어 있는 국제학교 또 로컬 학교들 있습니다. 없으면은 이것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스쿨 프로파일 와 별도로 성적 시스템을 따로 제출해달라 아예 별도 서류로 명기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가 한국대학 해외고졸 수시 전형의 핵심 서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활동보다는 즉의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 학교 재학 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이죠.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라든지 외국인 전형에서는 외국 고등학교 재학 사실 증명과 관련해서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해외고졸 수시기 때문에 서류 자체 즉 재학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학 사실에 기반을 해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것이 국외학교 조사표라든지 외국 고등학교 재학 기록표라든지 수학기간 기록표라든지 각 대학별 명칭은 다른데 온라인으로 입력만 해서 끝나는 대학들이 있고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그걸 다시 출력해가지고서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고등학교 재학 사실 증명서라는 서류를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해요. 아무래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입력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학 사실 증명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그것이 성적 증명서의 성적이랑 그 과정이랑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일치해가면은 지장 없겠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 정보 서류입니다. 고등학교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인데 예를 들어서 고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증명서의 사유서라든지 성적 증명서의 성적 체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라. 즉 성적 증명서 속에 교과 과정 또 성적 산출 체계를 같이 넣어서 제출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경희대처럼 블라인드 처리해서 별도의 독립된 서류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대는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단면 3페이지 이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표 내부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반드시 성적표랑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고려대라고 하면은 경희대는 별도로 독립된 서류 항목으로서 커리큘럼 교과 과정과 그 시스템 성적 산출 체계를 제출해줘야 된다. 자, 학교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서류가 바로 스쿨 프로파일입니다. 해외고졸 수시는 고등학교 스쿨 프로파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소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죠. 학교 규모, 특성, 진학률 정보죠. 여기서 예시를 든 고려대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려대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스쿨 프로파일 말고 그냥 그레이딩 시스템만 성적 증명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소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관계없어요. 소개 것이 내용을 첨부해가지고서 성적 증명서랑 같이 넣어도 되고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
성적체계는 별도로 내는 거죠. 경희대처럼 성적체계표만 따로 구성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는 제출하지 않는 거죠. 특정 학교는 이와 같이 스쿨 프로파일을 내고 특정 학교는 교과 과정 또는 성적 산출 체계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를 서류로서 제출하는가 하면 반대로 종이 서류, 즉 실물 서류로는 필요 없고 해외학경 관련 기록표를 온라인으로 입력만 해주면 된다. 대학도 있습니다. 외국 고등학교 관련되는 프로파일의 내용 홈페이지 가면은 대학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편하게 제출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외고졸 수시 학생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학적 서류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실적 서류입니다. 해외고졸 수시 전형은 신분 서류로 제출할 게 별로 없어요. 천상 실력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학적 서류고 보다 더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실적 서류가 되겠죠. 특히 서울권에 있는 명문대학들은 학적 서류보다는 실적 서류가 좌우합니다. 그렇다고 학적 서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 실적 서류 예를 들어서 교내 실적이다. 상장, 활동증명서, 봉사활동 기록물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교외 부분 것은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은 특별전형이나 실기전형 같은 데예요. 그러나 교내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해외고 수시는 상장 활동증명서 봉사활동 기록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죠. 그런 학교들은 오로지 목록이라든지 또는 학교 정보를 가지고서 이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당수 대학들이 해외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적 서류를 평가합니다. 어떤 대학은 비교활동증빙서류, 어떤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어떤 대학은 활동증빙서류 이와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 데 이런 내용을 구성하는 그 구성물, 내용물이 바로 뭐 상장이라든지 활동증명서, 봉사활동기록물 또는 공인어학성적이라든지 표준어학력자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이죠. 공인어학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제출을 못하고 실기실적전형에서 주로 제출하고 그리고 표준어학력자료 있죠. 대학별로 이 항목에 따라서 제출 여부를 좀 다르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어학력은 정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표준어학력자료 때문에 제출을 받는 대학도 있고 아무리 표준학력, 국제표준학력 자료도 우리는 필요 없다.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표준학력 자료 안 받고 오로지 교과 내신, 학교 생활 관련한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공인어학성적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명칭이 상이한데 연세대는 비교과 활동 증빙 자료, 대놓고 연세대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중요 평가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입력을 하고 이것을 입력한 내용에 맞게끔 순서를 맞춰가지고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희대는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 학생부 대체 서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증빙 서류 부분인데 특기자 전형에서는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 목록표를 앞에다가 만들고 활동 증빙 자료는 총 9개 활동 10페이지 이내에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특기자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9개고는 아예 수상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명칭도 상이하고 실적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신분 서류, 학적 서류, 실적 서류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학적 서류와 실적 서류 위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 기타 서류로서 자기소개서가 폐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건데 해외고졸 수시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특히 실기 실적 전형, 어학 특기자 전형, 또 일반 특기자 전형, 뭐 사이버 국방과 같은 아주 독특한 특기자 전형인데도 해외고의 문호를 개방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역시 자기소개서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를 하셔서 무조건 자소서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법인데 이것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도 매우 중요하죠.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서류 제출 방법과 관련해가지고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해외고졸 서류 관련한 부분과에서 신분 서류, 학적 서류, 실적 서류, 또 기타 서류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세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컨설팅의 샘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